저 의미합니다. 이게 다리가 좁아가 이게 반경이. 여기까지 하나 자.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성윤, 정한중 이렇게 유능한 법 쪽의 인재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당 인재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이력표를 보다 보니까 무슨 매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참 오랜만에 본 글자라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뭐라 그럴까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딱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민생에 대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 권력 노름에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치로 남용합니다. 원래 주어진 권력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한다. 각자 도생해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시장이 알아서 적대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고요. 세상 문제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 폭망, 갈아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전 검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0년 세월을 함께 보내셨다는데 아까 성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더군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즉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정한중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두 분 다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이 두 분 함께 경험했던 분들께서 시정해 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인재 영입을 이제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그동안 김성환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정말 국정 파탄,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정의, 진짜 검사 이성윤 인재님에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성윤입니다.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장학금으로 근근히 대학을 마쳤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대학 시절 내내 야학운동을 하였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한 곳에서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고 주말이면 아내와 뒷산에 올라 야생화 보는 것을 소중한 행복으로 여기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에는 폭탄주와 패거리 문화를 멀리하고 전국의 근무지를 돌며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억울한 하소연을 경청해 주는 것이 최선의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흑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과도 거리가 멉니다.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답지 않는 검사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사다운 검사의 길을 걸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입니다. 오랫동안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 방식도 쭉 지켜보았습니다.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하였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공격을 내세운 김한술로 정권을 잡더니 자기 편은 수사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 드는 상대편 죽이기에 몰두합니다. 측근을 정부 여직에 앉힌 결과 무능한 아마추어들이 민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윤 전 총장의 무도함에 맞서 검사로서 법문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허나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돌아왔고 충북 진천 연수원으로 유배되어 퇴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욕을 견디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제가 퇴임 후 고향에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자 했던 꿈을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사이비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정치 검사들에 맞서 검찰 개혁을 이뤄낼 구두선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르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욕보인 세력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노 콘텐츠 등 국민적 무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사건과 함께 묶어서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것이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 세력에 장악된 친일 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입니다. 이 방향이 곧 민생과 민주 회복으로 가는 길이며 시대 정신이자 정의입니다.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검찰 정권의 폭주를 끝내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윤석열 전 검사 행포를 온몸으로 겪어봤습니다. 윤호한 외과 의사가 그렇듯 윤 사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눈에는 도려내야 할 검찰 조직의 한부가 훤히 보입니다. 이제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검찰 조건을 청산하는데 이성윤이 새 선봉에 쓰겠습니다. 여기 진짜 검사 이성윤이 있습니다. 이성윤이 윤석열을 막겠습니다. 이성윤이 있으면 윤석열은 없습니다. 이성윤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파이팅. 윤석열이 없어요. 인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검찰개혁의 적임자 정한중 인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한중입니다. 12.12 군사 반란범들이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였듯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은 어떠한 행태의 독재와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헌법을 언급하면서 정작 자신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행사법 교수인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검찰 독재라면 누구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구속영장 청구권만 있는 검사가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평소 얼마나 검사 우월과 사법부를 경시하는 의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본 무리한 기소와 무죄 제조기 검사는 이러한 독성과 아집에서 나옵니다. 94년 10월 29일 검찰은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을 기소유예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94년 12월 12일로 끝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생인 제가 군사 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전두환의 대통령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은 처벌되었습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퇴임 후 처벌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 아래서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되어 12.12 이후 전두환의 오공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파괴와 도를 넘었습니다. 사법부 일부 구성원도 자기검열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너무 버젓이합니다. 학생들 교육면에서 매우 안 좋은 행태입니다. 거짓말하는 버릇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률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로 최근 다시 입건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를 하면서 늘 선출직 공무원이 존중받아야 공직을 선출한 국민들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출직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은 봉사를 넘어 희생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습니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재 당당한 포부와 각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재분들의 환영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재킷을 입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화이팅 이동엽.
작은가요? 살이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 더 빠지셔야 돼요. 큰일입니다. 이 승부차기에서도 1번하고 5번 키가 중요한데 네.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데 원래 문 닫는 사람이 중요한데 만두 화이팅. 야, 스테이크. 네. 큰 역할 하실 겁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봉계 의원님께서 이성윤, 정한중 인재님에게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 모두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꽃을 들려주세요. 꽃을 안 받아보셨나? 주기도 처음 주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모여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이성윤 나무 파이팅,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이성윤 파이팅!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정한중 파이팅! 감사합니다. 곧바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먼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영의식을 마치고 지금부터 인재분들과의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라고 하는데 그 이성윤 전 검사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영입을 그러니까 제안을 받으셨던 시점과 그 제안을 어떻게 받으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실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을 지역에 좀 출마를 이제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맞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은데 연말이나 연초쯤으로 기억이 되고요. 다만 보안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 부분은 전주는 제 꿈을 키워주고 저를 키워준 사랑하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그걸 사랑하고 있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에서 결정을 제가 당에 있다는 이상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거고 거기에 저는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받아들이셨을 때 마음가짐을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마음가짐이라는 게 제가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출마 기자회견문에 말씀했듯이 저는 정말 검사로서 본분을 지키고 폭탄주도 마시지 않고 패거리 문화도 짓지 않고 검사로 본분을 다 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아내와 그 뒷산에 올라가 야생화 보는 것을 소박한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진천 법무원으로 유배되고 그런 소박한 은퇴 후에 야생화를 보고 살리라는 저 소박한 꿈조차 짓밟히고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질문.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임기내 이루고자 하는 검찰개혁 내용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갖고도 이루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당내의 평가들이 있는데 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좀 어떻게 본인은 좀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80을 가지고도 검찰개혁을 못한 이유는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좀 신뢰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 특히 그 검찰 그 개혁법에 등을 넣는 하고 등을 넣는 걸 보고 이게 옛날 저도 노무현 정부 사법제도 개혁 시절에 일할 때 그 검사들이 그냥 등을 넣자 그러면 등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정하는 등이 있고 더 있다는 등이 있는데 검사들은 그래요. 한정하는 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법이 되고 나면 그걸 더 있다는 등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입법 취지는 한정하는 등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시행령 그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엄청 확대해버렸죠. 그런 하여튼 자구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한데 그 모든 입법을 할 때는 좀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의심을 그 입법을 대해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장관 교수님 말씀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검찰 개혁이 부르짖어 왔죠. 그렇지만 검찰 개혁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강론도 내용도 많고요. 그런데 그 주장했던 검찰 개혁의 실체, 과연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검찰을 겪어보신 분들이 물론 계셨겠지만 그 비상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이 요즘에 들어서 검찰이 그 무도한 수사를 하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편만 수사를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검찰의 실체를 알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된다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제 검찰 그 실무나 인사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모아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또 다른 모습의 검찰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주실게요. 네, 저 뉴시스 신재현인데요. 일단 영입 축하드립니다. 저 일단 이성현 검사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기자들과 좀 질답하면서 조국 신당도 좀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말씀은 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한중 교수님은 이제 그 전에 순천 이쪽에서 좀 출마 준비 중이시간 기사 뜬 적 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님은 제가 참 검찰 국장 시절에 장관님을 모셨던 분이고요. 검찰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이 시대의 화두가 검찰 정권의 폭정을 끝내고 검찰을 개혁해서 대다수의 많은 검사들이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이게 저를 국민들이 부르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 신당도 이러한 국민들이 의사가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조국 장관님의 신당이 가는 방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순천 아니고 순천 일부가 6만이 지금 광양 쪽으로 지역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앙선관위 안은 다시 이제 순천을 돌려줘가지고 분구가 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광양 가서 뭐 공식적인 운동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출판기념회 같은 건 안 했는데 이제 유지들 만나고 뭐 행사 인사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광양에서 광양 구례 쪽에서 그래 했는데 저도 뭐 이제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죠. 어디를 갔는지 뭐 그래서 확실한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자님. 네, 저 머리투데이 이승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정윤 전 검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방금 그 답변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조국신당도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민주당과 조국신당 사이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오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실지 궁금해요. 흔히 그 민주당은 민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고요. 또 조국신당도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배로 비유하자면 민주당은 항공모함,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항공모함이라 본다면 조국신당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예인선, 뭐 어떤 분은 세빙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방향이 그러나 방향이 같고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고 저는 조국신당도 고민했지만 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 여기에서 제가 이 검찰개혁의 목표를 꼭 이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개혁을 위해서 영입된 두 인재분들 22대 때 활약을 기대하고요. 23대 총선에서는 검찰